좋아요, 구독!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매수가는 예, 기준 예. 어떻게 되시죠? 목표가는 7만 5천 원. 네, 그 기준은요? 40%. 비중 40%. 목표 예, 예. 가격 말고 매수 가격이 7만 5천 원이신 거죠? 예예. 예. 네, 매수 가격이 7만 5천 원인데 종가가 7만 원입니다. 자, 매수가를 이탈을 했고요. 예, 비중도 40%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될 것 같은데 이 제약주들 예,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유한양행은 지난주에 정확히 한번 상담을 드렸었어요. 그죠? 신사분 지난주에 종목 상담 혹시 같은 분 아니시죠? 아니죠. 네네네. 지난주에 상담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한번 지난주 28일 월요일 날 예, 예. 한번 땅 떨어질 때 좀 깜짝 놀라셨죠? 예, 예.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돼요. 한 20일 돼요. 20일. 그러시면 예. 28일 날 차트 보시면 한번 주가가 여기서 빠당할 예, 때 제가 일단 이거는 놀라지 마시라. 예, 예.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가 반등을 조금 주는 척 하더니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유한양행 글쎄요, 뭐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유한양행까지 밀리면 예, 예. 바이오주 다 밀린다고 봐요. 예, 예. 예, 바이오주 중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유한양행이 정말 여기서 마이너스 10% 20% 내려간다. 자 그러면 코스닥 이 코스피 바이오주 중에서 뭐가 올라갈까? 뭐 셀트리온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예, 예. 않다고 봅니다.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 대장주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유한양행 예, 예.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고 일단은 뭐 매수 주가 뭐 7만 5천 원 약간 고점이시긴 한데 예, 예.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대신에 비중은 좀 늘리지 마세요. 예예. 예. 제약바이오는 약 단점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다 되는 것 같아요, 막 그죠? 예예. 예. 신약 막 나올 것 같고 막 뭐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돌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와 되나 보다,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제약 바이오 중에서 비중을 뭐 40% 가까이 갖고 간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비중만 한 7만 3천 원 정도 21선, 예. 7만 3천 원 정도 오시면 비중 절반 줄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제약주가 변동성이 크니만큼 지금 갖고 있는 비중 부담이 된다라고 하죠. 반등을 주고 7만 3천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우선적으로 좀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BM요. 에코프로 BM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30만 9천 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20% 30만 예.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인데 30만 예. 6,500 원이 종가네요.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자, 에코프로 예. BM 시장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정말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많이 나와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대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에코프로 BM 30만 9천 원이시면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괴리가 크진 않습니다, 그죠? 예, 예. 네, 최근에 매수하신 그런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최근에 매수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 BM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동안에, 그죠? 예. 증권사에서 아무리 셀 리포트를 내고 목표 주가를 내리고 뭐 매도 주가 하향 목표 주가 하향하고 20년치의 영업이익을 이미 다 갖다 썼다 아무리 안 좋은 얘기 주가가 가버리니까 바른 소리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돼버리고 주가를 참 보유하고 급등을 맛본 사람들이 정답이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동안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좀 시장이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친구분 투자 금액이 뭐 많지는 아니시죠? 저 네. 죄송하지만은 그 저 그 뭐로 네. 209주예요. 209주. 아 209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20%를 네. 이제 감안해가지고 9주를 빼보고 20%를
상담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벌써부터 가을이 이제 오잖아요. 예. 그러면 12월에 뭐가 시작되죠? 대주주 양도세. 예, 예. 작년 12월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나이 많아요. 시청자분들, 네. 작년 12월에 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 보통 11월, 12월은 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 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에 제가 투자 금액을 왜 여쭤봤냐면 한 종목당 예. 10억 이상. 10억은 일단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목당. 아, 예. 그리고 또는 코스닥에서 지분 뭐 이 3% 이상. 이거 대주주 요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증권 수수료 외에 대주주들 큰손들은 양도 소득세를 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겨울에 주식을 다 던져 버립니다. 예. 에코프로비엠 주가 상승을 일으켰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이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예. 폴딩스,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 2차 전지주들 10개 중에 7개는 70% 이상은 다 개인이 만든 시세예요. 예. 자, 그럼 그 개인이 정확히 12월에 빠져나갈까요? 모르겠어요. 아니죠. 예. 배당주 투자하려면 12월에 배당주 투자하면 늦죠. 배당주는 예. 이때쯤 하는 거예요. 8월, 9월 달쯤에 12월 배당주 투자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면 지금부터 파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큰 손들은 자산가들은 아마 9월 달부터 이런 2차 전지주들을 매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줘요? 외국인 기관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연중 내내 그냥 멍 때리고 바라만 봤던 개미들이 또 가서, 아이쿠, 싸다 하다가 결국은 물리는 거예요. 이게 예. 주식의 무한 반복 과정. 큰 손들이 던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을 종목이 일단 고평가임에는 저는 항상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하나 더 문제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11월 큰 손들은 주식들을 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30만 9천 원이시면 그동안 못 사셔서 아이고 이놈의 에코프로 나도 한번 사보자.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사게끔 판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또 20만 8천 원 가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개인들은 더 기다리는 개인들은 또 거기서 사겠죠. 대주주들은 예. 이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큰 손들은, 그죠? 그래서 예. 에코프로 BM은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일단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그 제가 말씀드린 10개 중 7개 2차 전지주들은 이제는 미리미리 조심해야 될 때 12월 가면 이미 늦어요. 12월 가면 주가 아마 20만 원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잘 물어보셨고요. 더 물리기 전에 예.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위험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10원. 네. 비중은요? 30%. 비중 30%. 자, HD 네.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1,440원입니다. 0.38% 강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네. 1,51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갖고 와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시험은 매수 주가가 지금 가격 대이시네요. 그죠? 네. 매수 주가가 지금 가격대예요. 네. 그죠? 1,510원. 네, 네. 오늘 종가가 1,440원이시니까 네, 네. 매수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8월 중순 지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지금 네네. 살짝 이제 주가가 안정을 찾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일단은.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막 7월 달에 막 왔다 갔다 할 때 안 들어가시고 지금처럼 딱 안정을 찾을 때
네, 들어가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좀 건설, 네, 일단 중장비 이렇게 좀 기계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좀 팩토리, 네, 중국 영향을 좀 많이 좀 과거에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주식을 좀 오래 네.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이 건설 기계 쪽 그죠? 네. 그리고 이 화학 쪽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쪽 인프라 쪽에서도 지금 중국 이 경기에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건설 경기 쪽으로는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지만 이 시진핑의 3기 연임과 더불어 중국의 실업률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나 증권 수수료 완화 이런 정책들을 펼쳐주고 우리나라에도 일단 이 중국 단체 관광도 허용해주고 그리고 이번 또 아시안 게임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좀 막혔던 문이 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가장 큰 현대 인프라코의 가장 큰 호재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아마 물밑 작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직 뭐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경계 이 말 그대로 미중 무역 분쟁도 상당히 좀 완화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이미 올랐다가 지금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네. 오히려 이쪽 이 옐로우 칩군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 IT 이런 블루칩 계열 말고 뭐 조선, 뭐 철강, 뭐 기계, 화학 이쪽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9월, 10월 탑티어는 저는 기계 쪽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인프라코 매수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 참아셨다가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살짝 이 21선 살짝 돌파해주고 있는데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자 현대인프라코어는 종목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차트 보시면 알아요. 기관이에요 네. 기관. 잊어버렸어요. 예 네. 기관 자 보세요. 자 11월 12월 주가가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네. 누가 올리느냐만 보시면 돼요. 자 기관이 네. 쫙 사니까 올라가죠. 네. 여기도 기관이 쫙 한번 사니까 올라가죠. 네. 주가가 올라갈 때만 보세요. 여기 한번 올라갈 때 기관이 사죠. 그죠? 네. 그리고 7월 25일 날 쫙 올라갈 때 누가 사요? 기관이 사죠. 지금 주가가 네. 안 가는 이유가 왜 안 가죠? 기관이 팔죠. 네. 그죠? 자, 그래서 네. 정확히 뭐 타이밍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기관이 네. 매수 한 3일 연속 산다. 그럼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때부터는 아마 조금 탄력이 좋아질 것 같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HD 현대 인프라코어 기관 매수가 지금 한 달째 팔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 전환한다. 한번 매수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잘하셨고 한번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는 두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피부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35%나 올랐다라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는 뭐 215%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요. 자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또 오르다 보니까 매수를 해봐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저도 지난주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 3, 4%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거든요. 아, 동종목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똑똑. 아,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해본 것과 그냥 보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어요. 내 돈 들어가 보면 느낌이 확 틀립니다. 피부 미용 쪽의 분위기가 여전히 3분기에도 주도주가,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은 들어가서 실망시킨 적이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뭐 원택, 뭐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 다 포함해서 뭐 중소형주도 뭐 이루다 뭐 이런 종목들까지 모두 JCS 메디컬 말 그대로 그냥 술술술 제가 나오죠. 주가가 거의 다 매일매일 신고가를 갔던 섹터라 약간 말 그대로 믿고 보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
라고 해서 좀 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오 틀려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뻐 보이고 했는데 딱 매수를 하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냥 불안해요. 2, 3% 주가 조정에 굉장히 마음이 좀 출렁거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못 하겠다. 이 차. 출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바로 2, 3%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나오니까 바로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매수해 될까요? 제가 타본 결과를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저도 괜찮아 보이는데 타보니까 좀 쫄립니다. 제가 왜 쫄렸냐면 올해 또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 의료 장비 쪽에서 이 실망을 안 시켰던 쪽이 치과, 레이, 덴티스, 덴티움 이런 종목들도 3분기까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볼까요? 지금 차트 보시면 덴티스입니다. 덴티스 상한가 갔다가 하루 천하를 쭉 지금 밀리고 있고요. 그죠? 덴티스, 뭐 덴티움 이런 종목들 지금 21선에 계속 깔려 있어요. 레이 이런 종목들 지금 급락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치과 의료 장비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배드 치과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이 두 개가 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가면서 실망시키지 않는 섹터였는데 치과 종목이 나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불안합니다. 피부 쪽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택 일단은 아니다 지금은. 예, 더 빠지면 모를까 지금 굉장히 어중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